오늘 헤드라인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바뀐 거 아시죠? 옷 얘기로 잡담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, 지금. 사람이 둘이나 죽었는데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고혈안의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 자리에 앉고 싶으면 앉아보든가. 지금 결정하세요. 간밤에 누가 죽기라도 했어요? 노동자의 억울한 눈물부터 닦아줘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? 간이 부러져 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.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. 녹취본, 카지노 CCTV에 찍힌 동영상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품격 있게 고의 반납하고 명예퇴직하실래요? 개망신 당하고 노실래요? 한일철강을 말씀하신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검찰, 경찰, 총수 모두 나한테 이해를 갖죠. 이럴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. 아,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.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. 네? 절대로 네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. 전 이길 겁니다.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뉴스9은 내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. 죽은 사람은 나를 믿습니까? 우리 품격 있게 좀 하세요. 주제만 바꾸지 마. 고혈안의 뉴스9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.